자, 그러면 네. 어떻게 미스터 마켓 한번 가볼까요? 아, 당연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가볼까요? 그러면 오늘도 가실래요? 이거 안 해주면 아 나왔다. 아, 좀 이제 한 달 가까이 됐는데 대표님 상수로 좀 인정해 주세요. 아유 가끔 가다가 조회수도 터집니다 이거. 아 그럴 때 있어 맞아요. 10몇만 조회도 나와요. 어, 제목이 좋은데 한 번씩 터집니다. 내용이 좋을 때요. 네. 아 진짜 너무하시네. 자 미국 집값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자 뉴스가 두 개가 있는데 헤드라인만 읽어드릴게요. 똑같은 뉴스일 수도 있는데 미국 집값 10년 만에 첫 하락. 전년 대비로는 사상 최대 폭 둔화. 네? 굉장히 반가운 뉴스죠. 네. 미국 집가진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그건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뉴스는 미국도 부동산 꺾였나 아파트 월세 가격 2년 만에 하락. 자, 이게 왜 관심이냐면 미국의 그 CPI에 뭐 다 아시죠 이제는 미국의 CPI에 32.9%가 이 주거비예요. 근데 이제 주거비도 이제 브렉다운해서 봐야 되는 게 네. 하나는 뭐냐면 야, 그 임대료가 그렇게 그러면 영향을 주냐? 그게 아니고 임대료는 그 중에 일부고요. OER이라고 왜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라는 게 있잖아요. 네. OER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집 가진 사람한테 야, 너 지금 월세 주면 얼마나 받을 것 같아? 이걸 설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값에 비례하겠지. 자기 집이 100만 불이다. 그러면 야, 내가 그래도 한 3천 불씩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월세로 이렇게 되는데 자기 집값이 예를 들면 80만 불로 떨어졌어. 그럼 이것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 OER이라고 하는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 부분이 2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CPI는 그거 안 들어가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임대료만 들어간다. 그래서 전체 이제 주거비에 관련된 게 우리나라 CPI 9.8%밖에 안 되는데 미국은 네. 32.9% 거의 3분의 1이죠. 근데 이렇게 미국 집값이 10년 만에 하락했다라는 얘기 뉴스가 나온 거는 사실 거의 처음이거든요. 네. 저 권 팀장 이거 뉴스 보셨어요? 이런 뉴스 최근에? 저 이거 아침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제가 미국에 지인들이 좀 있잖아. 꺾인 지 좀 됐어요. 네, 상승세가. 예. 상승세가 꺾인 지가 꽤 됐다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글로벌 시장 지수 제공업체인 S&P 다우존스 인덱스가 미 주요 도시들의 평균 집값 추세를 측정하는 7월 S&P 코어 로직 케이스 실러. 이게 케이스 실러가 제일 정통한 그 주택 가격 지수잖아요. 전월보다 0.2% 하락했다. 드디어 하락을 꺾였군요. 전월 대비해서는 0.2% 하락했는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꺾였다는 게 중요하죠. 전월과 비교해서 1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은 0.5%, 2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은 0.4% 각각 떨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20대 주택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전년 동기 아닙니다. 전월보다 하락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와. 저도 이것도 깜짝 놀랐어요. 전월보다 빠진 게 1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매달 오른 거예요? 코로나 때도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매달 올랐다. 코로나 때 오히려 많이 올랐지. 왜냐면 코로나 때 아니요. 그 그러니까 전월 대비니까 네. 이 쇼기는 있었잖아요. 아, 그러네요. 네. 그때도 안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2020년 3월 달에도 올랐다는 얘기죠. 그쵸. 10년 만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7월 집값은 대신 전년 동월보다 7월 집값입니다. 네. 15.8% 올랐단 말이에요. 뭐예요? 네? 근데 지난 6월에는 18.1%.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통계는 사실 전년 동월 대비로 하잖아요. 예. CPI도. 네. CPI가 지금 8.몇% 올랐다는 게 1년 전 7월, 네. 8월보다 네. 그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전월 대비해서 마이너스를 계속 기록한다는 거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죠. 예. 그렇죠. 예. 그죠?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아까 32.9%를 차지하고 있는 이 주거비가 결국은 빠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죠. 근데 지금은 압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단기간에 그칠 수 없는 구조적인 거고 그 구조적인 거에 들어가 있는 게 인건비, 서비스, 주택값 이런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스티키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뭐 미국에서도 이 방송을 많이 보시는데 사실은 미국 부동산이 10년 올랐다라는 체감을 우리도 못하지만 본인들도 못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다른 자산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국제 원자재 가격 뭐 이런 부분이죠. 근데 미국의 집값은 사실 한번 꺾이면 한번 올라갈 때도 장기 추세를 갔지만 꺾였을 때도 굉장히 저 하락 기간이 갔죠. 길거든요. 비교적.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한 달 만에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 야 이것도 18.1에서 15.8%로 2.3%포인트 줄어든 것은 이 지수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이다. 약간 좀 이 기사는 좀 자기적이긴 한데 예. 예, 그래서 어쨌든 2.3%포인트 줄어든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집값이 빠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가 뭐냐면 월세 가격이 2년 만에 하락했다라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동산 임대 사이트죠. 렌트닷컴의 집계에 따르면 8월 원룸형 아파트 임대료가 2.8%가 내려갔다.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리얼터닷컴 여기도 이제 굉장히 큰 데인데 여기 조사에도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택 소유자의 등가 임대료가 당연히 내려갈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임대료도 내려간다. 두 가지 구성 항목의 두 가지가 네. 다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집주인이 어지간하게 월세 안 내려준다는 거 생각하면은 네. 월세 지표 내려가는 거는 굉장히 후행적으로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이라 꽤 집값 자체는 내려와 있다라는 것에 네. 대한 징표기도 한 다만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건데 미국도 이제 뭐 미국은 대충 이제 뭐 2년 계약 이런 거 잘 안 하고 1년 계약이 더 많아요. 그러면 통상 2 months 그러니까 두 달치 임대료를 내고 시작하거든요. 네, 보증금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는 계약의 어떤 해지나 계약의 그 변동성이 임차인한테 되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실제로. 예, 저 나갈래요 하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말씀드린 그 컨출의 기간에 대한 평균 기간이 듀레이션이 있을 텐데 그 기간만큼은 임대료의 하락이나 집값 하락을 완전히 반영 못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사실은 집값의 하락 추세가 완연하고 또 이런 통계가 그 마이너스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회자가 되면은 네. 아, 임대하는 사람이 아, 깎아주세요 할 수 있는 바로 훨씬 세겠죠. 심리에도 많이 영향을 네, 주겠죠. 뭐. 이 뉴스는 그 미국의 CPI의 네. 구성 항목과 더불어서 우리가 좀 판단의 근거로 좀 삼을 볼만한 그런 뉴스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네. 부동산 아마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전 세계적인 영향이 아마 있을 것 같은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뭐 금리랑 당연히 또 이렇게 밀접할 테니까 그 가시기 전에. 그 사파이어 리피즈 그 뭐 공개 안 됐다는 얘기 잠깐만 좀 전해주지 가시죠. 저 그거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아 어제 인텔에서 네. 이노베이션 행사를 열었어요. 네. 권 팀장님 신기해 있는 사람 저밖에 없습니다. 아, 역시 네. 정 대표님밖에 없습니다. 네. 그 랩터라이크라는 제품군을 발표를 하면서 네, 네. 왜 김프로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아예 해 빨리 해. 그래서 이제 패켓싱어가 네. 이제 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칩을 발표했다 뭐 그러면서 이것저것 뭐 소개하고 뭐 삼성 디스플레이 나오고 했는데 네. 우리가 기대한 건 그게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사파이어 래피즈. 그 이제 DDR5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파이어 래피즈가 서버용 CPU인데 네. 요게 CPU가 나와줘야 우리 삼성전자 ISK 하이닉스가 파는 DDR5 서버용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만 나오면 서버에 그 사파이어 래피즈 CPU 들어가면 우리 DDR5 딸려 들어가면 이게 단가가 세고 뭐 이런 얘기들이 우리의 행복회로를 돌렸던 거의 한 1년여간 행복회로를 돌렸던 사파이어 래피즈 사의 썰인데 작년 말에 미룬다 그러다가 올해 초에 미룬다 그러다가 아 이번에 10월 달에는 9월 달에는 이제 이노베이션 행사할 때 사파이어 래피즈 나온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텔 발표에는 뭐 인텔 13대 코어 프로세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 우리한테 중요한 뉴스는 사파이어 래피즈가 이번에도 안 나왔다. 그러면 우리의 DDR5는 다음에 한 번 더 기대를 해보자. 아니, 뭔 근데 뭐 칩 하나 하는데 이렇게 연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좀 뭐 늦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 나온다고 얘기고 했다가 계속 이렇게 늦어지면 그 회사에 대한 신뢰 같은 거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그렇잖아요. 지금 주가가. 그게 뭐 신저가잖아요. 네. 인텔이. 근데 여기에 썰이 조금 있어요. 오늘 좀 가야 되는데 그 썰이 그 파운드리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썰이 좀 있어요.
어디 대만? 인텔. 네. 인텔이 아, 자체 파운드리에서 하는데 네. 아. 저거 자기네가 파운드리 한다 그러더니 파운드리도 못 하면서 그러니까 TSMC에 맡기지 할 줄도 모르는 거 붙잡고 있어가지고 아, 설계는 했는데 못 하고 있다 이게 썰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인텔 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고 있어요. 아니다 파운드리 문제 아니라 후반 작업 좀 하고 있는 거라 뭐 문제는 없다 이제 그러면서 근데 계속적으로 미뤄지다 보니까. 이번에 또 이제 사파이어 래피지 안 나온 거는 아직 기사가 안 나왔어요. 누가 주목하고 있진 않아요 언론에서. 근데 이제 이 부분에 그러니까 행사 발표 끝나고 나면은 또 다시 그 얘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인텔이 차세대 칩을 만들 만한 용량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아니냐. 생산할 만한 용량이. 근데 우리는 인텔이 안 되는 것보다 인텔이 잘 돼서 사파이어 래피지를 내줘야 그렇죠. 우리는 네. 메모리를 팔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실 서버는 경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은 소비재다 보니까 이게 경기 영향 받아서 바로 안 팔려버리는데 서버는 좀 길게 보고 투자하는 거라 꾸준히 좀 팔리거든요. 그럼 거기에 좀 CPU가 바뀌어줘야 우리의 DDR5를 팔 건데 그게 저는 오늘 인텔 이노베이션 행사 보면서 아 사파이어 래피지 사파이어 래피지 그러고 있었는데 또 안 나와. 예, 한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저 미국 출장 한번 갔다 오세요. 인텔. 네? 어떻게 됐는지. 무슨 말씀이세요? 말 나온 김에 심층 취재를 해야죠, 아, 대표님. 아니 인터넷 다 되는데 뭐 출장을 합니까? 아, 구글 검색하세요. 뭔 얘기를 못해요. 아니, 미국이 지금 뭐 장난입니까? 장난이에요. 비용 절감. 네, 알았어요. 아, 인터넷은 다 됩니다. 예.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우리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